이번에는 2장 간의 대결입니다. 박정훈 구단과 후지타 아키코 선수가 만났는데요. 후지타 아키코 선수 91년생. 세계대회에서 3번의 대국이 있었는데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훈 구단은 독보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네, 후지타 아키코 선수는 이번에 제1의 신화업의 본선에 진출했어요. 그만큼 일본 선수로서 세계대회 본선 무대가 쉽진 않았을 텐데 그것을 뚫어냈습니다. 박정훈 구단 2016년 KBS 바도왕조 우승과 국수령 우승 타이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U20의 결승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 결승전을 앞두고 지금 14연승을 기록 중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컨디션에서 결승전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정훈 구단 세계대회 성적입니다. 이렇게 승자가 많을 수가요. 네. 이게 한국의 박정환입니다. 지금 딱 패점도 이세돌 구단에게 이제 패점인데 네. 결과적으로 3번기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휩쓸고 있어요. 네, 이 안에는 뭐 커제 구단, 장외제, 황원순 선수, 탕웨신 구리 선수까지 네. 강한 중국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네. 지금 뭐 최근 10경기라서 커제 선수가 이제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네. 지금 3연장을 날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훈 구단 이번 응시배 우승 더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확률이 높아 보이는 그런 시점이죠. 한국과 일본 단체 바둑 대항전 2장 간의 대결입니다. 네, 두 선수는 이제 2013년에 한 차례 격돌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어코드 세계 마인드 게임즈에서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뒀었죠. 네, 남자 단체전에서 이 두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요. 네. 이제 후지타 선수는 이제 중국의 이제 뉴이텐 선수와 대만의 린수양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번 신화업의 본선에 진출했었고요. 이 선수가 이 농심 신라면배 일본 대표로도 출전이 한 네. 적이 있어요. 2012년에 출전을 해서 한국의 이제 이호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중국의 이제 왕시 선수에게 패하면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후지타 선수도 위정치 선수와 동일하게 이 신인왕전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2014년도 신인상과 또 연승상을 함께 받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91년생으로서 일본 팀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 91년생 기사가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니까요. 일본 팀의 평균 나이가 대략 네.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평균 22살. 처음인 것 같아요. 일본 팀이 이렇게 어린 선수로만 구성이 된 게. 근데 왠지 앞으로도 종종 이런 구성으로 네. 등판을 할 것 같아요. 일본도 이제 국가대표팀이 결성되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다 젊은 선수들입니다. 네, 그중 한 선수가 또 후지타 아키코 선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출전한 이제 99년생 시바노 선수는 장래가 좀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시바노 선수는 또 한국으로 치면은 일본의 육성군에 소속되어 네,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망주들이 오늘 나오게 됐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4년도에 입단을 해서 16년도에 이제 메이저 세계 대회 일본 대표로 나왔으니까요. 그만큼 발전 속도가 빠른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과연 이제 이 후지타 선수가 박정환이라는 그런 거물 앞에서 얼마나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네. 일단 흙의 우변 형태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네, 일단은 박정화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큰 모양 바둑이 이끌어서 네. 그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휘어잡겠다라는 그런 계산인데 그 평온하게 서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박정화 구단이 워낙 투벅투벅 걸어가는 바둑은 네. 너무 강하니까요. 그렇죠. 일단 후지타 선수 전략은 굉장히 잘 짜온 것 같아요. 네. 근데 흙의 모양이 좀 그럴싸합니다. 뭔가 이런 세력 형태를 구축하면서 이게 다 뭐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뭔가 흙의 지금 모양이 어떻게 보면 다 일리가 있는 흑돌들의 위치가 다 일리가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박정화 선수가 모든 분야가 강하긴 하지만 상대방의 세력권을 지우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거든요. 지금으로 친다면 우변의 흑의 진영이죠? 네. 그런 강점을 자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실리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태를 보시면은 살짝 좀 애매하긴 해요. 애초에 소목에 있었는데 흙이 이렇게 눈목자를 걸치고 날일자로 받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악수교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씌어간 다음에 백이 날일자를 두는 그리고 이 교환이거든요. 치받은 교환. 순환하기를 했을 때는 흙 쪽이 조금 불만이긴 한데 네. 다만 이제 젖히는 맛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맛을 통해서 나중에 노림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진행을 예상하고 나서 흑돌이 이쪽에 있는 것이 싸움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귀 쪽을 먼저 끊어가면서 중앙 쪽 백돌을 외롭게 만들었고요. 네, 지금은 두 가지인데요. 젖혀서 이렇게 진행하는 수법과 그리고 이렇게 늘어서 싸우는 진행인데 이제 젖혀서 둘 것이라면은 이제 이 교환들이 오히려 악수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늘어서 싸움을 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딱 배석에 어울리는 선택이네요. 네. 자, 여기서 또 두 가지인데 강력하게 느는 수법이 하나가 있고요. 젖혀 두고 나서 이제 두 칸을 드는 수법이 있습니다. 네. 네, 젖혀가 돼요. 이 젖혀 두는 교환하는 이유는 이제 그냥 둔다면 백이 나중에 젖히고 나서 이제 끊는 수가 좀 고약해요. 그 다음에 끊는 것은 이제 내려 빠지고 이쪽으로 돌려치기를 결행하거든요. 이 모양 많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순간 흙이 좀 곤란해지죠. 네, 이렇게 날일자로 아예 끊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젖혀주는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변 벌려 가겠고요. 이 세전 백의 지원군이 근처에 너무 없어서요. 네, 그쵸. 이제 이 지원군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 흑새를 탈출해야 됩니다. 근데 뭐 행마가 나오긴 나오죠. 두 칸 정도 두면 흙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제 차 또 이렇게 받아준다면 네, 제 차 두 칸 정도 띄워서 스스로 탈출을 이제 시도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흙이 뭐 붙여서 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네, 백으로 알고 보면 양쪽 약점을 좀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또 바로 드는 것은 흑에게도 좀 불안 요소가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기대는 좀 법도 가능하거든요. 흑도 좀 떨리는 진행이죠. 네, 그래도 이렇게 받기는 좀 싫어요. 너무 싱겁습니다. 좀 놀린 기분이죠. 네, 좀 붙여서 상대방의 약점을 좀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와이 그렇게 날일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런 또 인내 한수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을 해 두고 나서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오히려 이 교환이 악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차 도를 투자한다면 오히려 좋은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생각인데요. 좀 더 기분 좋게 이런 자리에 발빠르게 들 수 있죠. 생각보다는 이 돌들의 타개가 쉬워질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상용의 자,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이세돌 구단의 한 수 같아 보입니다. 아니요, 거기를. 여기 뭐 신경 저 치는 게 좀 신경이 쓰였다라는 생각인데, 야 근데 그래도 거기를 붙일 생각을 하죠 어떻게? 대단합니다 박정환 선수. 네, 상상치도 못한 수가 나왔어요. 네, 흙도 이제 이렇게 받는 것은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젖혀서 반발한 것은 기세고요. 최강이라면 이런 식으로 끊고 뚫고 나오는 진행을 하겠죠. 네, 조금 더 수순을 이어간다면 네, 이런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백의 형태가 이것은 좀 얇습니다. 젖힘을 당하는 순간 이거 또 받아야 돼요. 네, 이것은 흑의 자세가 상당히 좋죠. 네. 자, 뚫고 나왔을 때 어떤 수단이 있나요? 그냥 한 점을 버릴 수도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자신의 약점을 보강하면서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쪽 부분에는 손해를 봤지만 네. 애초에 신경 쓰였던 이 자리를 지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두네요. 선수로 이쪽을 지켰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빵따냄을 하면서 별로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 자리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이쪽을 맞는다면 이제 흙의 모양도 커지지만 이 전체가 아주 시달릴 수 있습니다. 네. 공수의 요처로 보여지는데요. 아니면 꼬부리면서 흙을 막아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아, 이렇게요? 네. 네, 이렇게 바로 막는 것은 네, 이건 끊기고요. 네. 뭐 나랫자 정도 행마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네, 여전히 이제 이런 자리 바로 건너붙이는 것도 좀 신경 쓰이고. 아, 네. 여기가 아직도 막힌 게 아니라서 아, 약점이 좀 있네요. 네, 백도 이제 이쪽을 막았다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언제든지 자신의 약점에 노출되어 있다는 불안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감은 이쪽이 일감이긴 해요. 나중에 이제 붙여 끊는 수법도 좀 노릴 겸이요. 그래도 박정환 선수는 제 일감대로 도주네요. 네. 두 칸 뛰어갑니다. 네. 왠지 이세도 선수였으면 안 도줬을 것 같은데. 그럼 박정환 구단이 붙여서 약점을 보강한 수는 아, 이게 충분히 좀 둘만한 네. 수인가? 젖히는 게 이제 통렬하다고 봤다면 네. 이제 그곳의 약점을 선수로 보완했기 때문에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근데 이 흙 입장에서도 불만은 없습니다. 네, 흙이 굉장히 좀 단단해진 것 같거든요. 네. 자 이제는 상변이 커 보이는데요. 네, 애매하게. 애매하게 갔습니다. 날일자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이쪽까지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침투했을 때 너무 가깝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침투는 별로 위협적이진 않거든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백은. 언제든지 이쪽, 네, 이쪽. 숨 쉴 때가 많거든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흙도 기세라면 이제 이쪽 날일자 한번 씌워보고 싶거든요. 계속해서 백을 압박하면서 흙은 세력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네, 조금 더 강력하게 쪽까지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받아준다면 네, 이 교환은 분명히 이득이죠. 백의 안녕을 좀 더 없앴습니다. 네. 아마 백도 그렇게 받진 않을 거예요. 뭐 다른 반발 수단을 아마 모색을 할 겁니다. 이쪽을 받았네요. 아예 이 한 점을 좀 가볍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 수는 이제 이쪽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한 한눈을 이제 만든 의미는 있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돌이 위치하면은 네. 네, 집은 확실하진 않았거든요. 대신 한 점은 흙이 잡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근데 이게 완벽한 제압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항상 뭐 끼우는 수법, 이쪽 끼우는 수법이 있어서 아마 싱겁게 버릴 것 같진 않은데요. 선수 어떤 준비를 해두었을까요? 어느 쪽은 끼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고기를 먼저 물어보네요. 일단 응수타진입니다. 어떻게 들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받는 것은 너무 당했고요. 나가는 것이 당연히 기세인데 이쪽에 이제 약점을 보겠다는 겁니다. 네, 치받고 이을 때 젖히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붙여갑니다. 네, 좀 묘한 스텝을 밟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타겟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젖힐 때 뭐 이런 데 끼우는 약점도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네, 흑도 이제 빵따냄을 하지만 백도 이렇게 끊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응수타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끊는 수가 가능은 해요. 이렇게 당장은 가능한데 이었을 때 뚫고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백은 이쪽을 바로 수를 결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우고 칩니다. 그러면 맞보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아니면 다른 수법도 여러 가지 수법이 있기 때문에 흑은 지금 끊어가기는 힘들고요. 아, 이번에 끼워가네요. 이쪽에 이제 이득을 본 다음에 끼워서 이제 바꿔치기를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백도 한 점을 취하면서 안정을 취했지만 흑도 이제 확정가가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변 쪽이. 이 선택이 장단점이 좀 있는 선택이네요. 네. 그래서 흑으로서도 뭐 크게 불만 없을 거예요. 맛이 나빴던 이제 우변 자리를 네. 두텁게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이죠. 서로 원했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타협이 된 거죠. 백도 안전하게 이제 타겟을 했고 흑도 이제 압박을 통해서 우변의 집을 거의 확정가로 만들었거든요. 후지타 선수가 초반에 이 운영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선수네요. 네. 네, 일단 타겟 1단락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한 차례 타겟가 끝이 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데요. 네, 뭐 지금까지는 쌍방 잘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하게 형세를 본다면 네. 네, 여기가 한 15쯤 났고요. 한 35집 이상은 날 것 같습니다. 확정가만 35집. 50집인데 여기 15, 20. 네, 20에 이제 이쪽 100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본다면은 네, 약 20집 이상. 25집 가까이. 그러니까 확정가 면에서는 흑 쪽이 이제 앞서갔어요. 이제 다만 100의 상변 가능성 그리고 자변 발전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네. 쌍방 간에 어울린 바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길 나간 이유는 백이 단수가 아닌 이쪽을 그냥 둔다면 좀 강력하게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우중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변화가 일어나네요. 단수를 쳐도 네 지금 박정 선수도 그래서 이곳이 아닌 단수로 버틴 겁니다. 네 이제 백이 따냈을 때 흑도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흑이 당장 끊기는 힘들다는 거죠. 뭐 갑작스러운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네 뭐 기세로라면 이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변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타겟이 끝난 게 아니라 네. 다시 시작되는 듯한 느낌인데요. 근데 후지타 선수가 이제 좀 욕심을 부린 느낌도 있어요. 아예 손에 그러니까 지금 더 진행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손을 돌렸는데요. 네. 근데 괜히 여기 하나 얻어맞으니까 톡 따내면 좀 기분이 나쁘죠? 어디로 받아야 될지 어렵습니다. 이쪽이 정수인데
나중에 팻감이 많다면 또 여기까지 끊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교환이 된다는 것은 이 건너붙이는 수가 이제 생긴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나가는 수가 안 된다면 이 교환들은 흑이 악수 교환이 되겠습니다. 자, 띠는 한 수로 보이죠? 네, 이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반대로 흑이 똘이 온다면 딱 봐도 이게 너무 좋은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초롱성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고 싶은 자리는 이제 빼는 것이 보통이죠. 이게 참 간단한 논리인데 실전에서는 참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내가 두고 싶은 자리를 찾는 것이 먼저겠지만 그런 자리가 한 눈에 안 보일 때는 상대방이라면 어딜 두고 싶어 할까? 그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의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후지타 선수가 타겟을 보여줘야 될 때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수는 이제 집을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백의 안녕을 이제 뺏은 의미도 있거든요. 이 덮어씌우는 자리는 예견된 그런 자리였는데 이 수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있다라는 후지타 선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점이 아주 원활하게 살아가면서 혹은 자변까지 지우면서 살아간다면 흑의 이 전체 실리를 다 대응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네, 선수죠. 설마 여기서 이을 텐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요? 네, 이거 완전 보따리 작전인데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근데 이거는 너무 여기가 아프고 백은 이제 붙이면 건너가는 형태입니다. 좀 극단적인 작전이라서 흑이 붙여서 싸움을 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그쪽이 보통입니다. 네, 백도 이제 젖혀가는 것이 기세고요. 네, 지금 젖혀가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흙이 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칩받고 나서 이제 있기만 하더라도 백은 다 정비가 됐는데 그럼 끊어가나요? 끊는 것보다 이제 이쪽 붙여갑니다. 젖혔으면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을 보통 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치받아서 혹은 이곳을 막든지 그러니까 이쪽 가르겠다라는 그런 우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느끼고 박정 선수가 이제 늘어두었는데 그래도 끊겠다고 오고 있어요. 뭐 이 선수 힘이 뭐 장난 아니네요. 장사네요, 장사. 한 번 더 들까요? 네, 뭐 이렇게 안 끊어갈 거면 좀 이상한 흐름이죠. 이렇게 끊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이 싸움이 괜찮다고 보는 거죠? 네, 일단 자신의 안위보다는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박정환 선수가 피하네요. 안 싸워줍니다. 네. 그럼 또 밀고 나오겠죠? 네, 또 밀고 나오겠죠. 설마 여기 또 넣나요, 이거를? 이게 뭐 오히려 악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박정환 선수는. 이렇게 새가 쌓였으니까 나중에 여기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뭐 너무 쉽게 가능하고요. 근데 오히려 공격했던 이 백두점을 가볍게 본다.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네요. 이제 막을 수는 없는 자리인가요? 이게 언제든지 막을 수는 있었어요. 언제든지 막을 수는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도 이렇게 막고 나서 끝내면 건너가면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교환을 하지 않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돌의 위치가 바뀐 건데
오히려 나중에 흙이 돌이 이쪽에 위치한다면 뭐 나중에 늘어서 이쪽 집 만드는 게 이제 싫었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기세 없는 행만 제가 처음 보는데. 엄청납니다. 네, 이것도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상상하기 힘든 진행이거든요. 이렇게 주점 이렇게 공격기는 갔는데 버려요 이 돌을. 쉽게 잡혔어요. 그래도 저는 요석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백이 얻은 것은 이쪽 두터움으로써 흙의 새를 지었다라는 거고요. 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 대상이었던 흙돌들이 반대로 백돌을 잡으면서 타개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일견 봤을 땐 흙이 만족스러운 진행이거든요. 근데 박정환 선수는 이제 계산을 길을 뚜드린 거죠. 이제 막상 이렇게 돼도 이 정도 삭감 가고 여기 뭐 이제 지켜간다면 내 집이 더 많은데 뭐 그런 계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컴퓨터 같은 계산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요. 그런 그수로 지금 노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너무 깊지 않나요? 좀 떨리는데.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 생각은 이렇게 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교환이 된다면 그때 날짜가면은 이교환 이득이죠. 그리고 잡으러 온다면 이제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눈목자 가서 충분히 살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이거 백이 탄력이 괜찮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점을 버리면서 이쪽 새를 얻었다. 이 붙이기 위한 네, 과정이었죠.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내려설 수밖에 없네요. 네, 현실적이네요. 집만 보면 여기가 한 7집 정도 불었는데 네, 어쨌든 여기를 다 지웠으니까 현실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박주환 선수 컴퓨터 같은 계산을 하면서 네. 국면을 이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네. 굉장히 실전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제 실리면에서 오히려 백 쪽이 좀 더 기분 좋은 그런 형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주환 구단과 후지타 아키코 선수의 대구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장간의 대결이죠. 이세돌 구단과 위정치 선수의 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세돌 구단 83년생 현재 세계대회에서 12승 8패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위정치 선수는 올해 세계대회 출전 전적이 네, 없어요. 예선전도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죠. 네, 상대 전적 첫 대결입니다. 이세돌 구단 몽백카페 준우승, KBS 바도왕자 준우승과 명인전 우승, 맥심커피의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죠. 네, 꾸준히 활약을 하면서 바둑 랭킹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위정치 선수 한다면 2015년도 최다승 달성 기록. 이 기록이 정말 빛나고 있습니다. 47승을 거둔 적이 있어요. 네, 특히 그리고 또 H배 본선 8강 올라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었죠. 이세돌 구단 2016년 세계대회 성적입니다.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 세계대회에서는 더 앞서 나가고 있네요. 네, 이제 뭐 이세돌 구단도 이제 박정환 구단에 패한 것을 뺀다면 그래도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2패만을 패점으로 안고 있는 건데요.
허재한테 진 게 너무 좀 뼈 아팠어요. 네. 최종국에서 꼭 이기고 싶었던 승부였을 것 같은데요. 2016 국수산맥 국제 바둑 대회 일본 대만 단체 바둑 대회 영예 심판을 맡은 영암군수 전동경입니다. 대회 시작 말이 있었습니다. 4강 토너먼트에서 한국팀, 일본팀을 상대로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좀 손쉽게 이기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일본팀 기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느새 또 머리가 저렇게 길었네요. 까지 봤었었죠. 네. 일단 마지막 이세돌 구단의 착점 이 네, 바로 여기 좌변 한 칸. 쪽 한 칸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형세가 이제 기분 좋다라고 본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단단하고 견실한 행마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어깨 짚어서 삭감을 시도하고 있는데 근데 뭐 둘 거라면 이교환 하지 않고 두던지요. 뭔가 좀 돌 투자가 한 반수 정도 더 투자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자리를 맞으면은 그게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마 이제 위정치 선수 생각은 이렇게 둬서 받아야 될 때 그때 이제 선수를 뽑고 다시 이쪽 향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을 것 같아요. 백이 선수를 뽑는 방법은 없을까요? 간단하게 있죠. 지금 생각하면 되죠. 아, 지금 되면 되네요.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네. 지금 빼면 돼요. 어떡해요. 네. 이게 또 흙이 한 칸에 띄어가지고 네. 이게 좀 느슨한 행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져 있어야 이제 막히는 것이 강력한데 지금은 막아도 이제 끼우는 수가 이제 있으니까요. 좀 느슨했습니다, 한 칸이.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게 방향착오를 계속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애초에 좌변 예상했던 흙의 모양보다 많이 눌리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발전 가능성이 지금 싹 다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괜찮은 점이라고 한다면 우변의 백 모양도 흙이 좀 지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네, 뭐 이제 같이 지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흙은 키우면서 백을 지을 수 있었던 그런 작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지은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흙에겐 불만인 거죠. 네, 물론 뭐 기분이 좀 나빴나요? 보통 이제 받아주는 건데 네. 지금 좀 심기가 느껴지는 한 수가 나왔습니다. 네, 상대 응수를 먼저 물어보네요. 뭐 이제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도발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냥 좌변을 받아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주면은 중간에 의식되나요? 뭐 이 정도 하나 뒀을 때 네. 이게 뭔가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다 연결되면서 중앙은 백차지가 되고. 기본 실리는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나빴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 자리 아주 아픈데요. 네. 집도집인데 뭔가 좀 기분 사활에... 네, 좀 기분 나빠요.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수법들이 있어서 압박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뭐 마이웨이네요. 서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위정치 선수는 상변, 이세돌 구단은 좌변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세죠. 근데 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어본 건데 손을 뺐잖아요. 동문 서답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징은 해야지 이 수가 체면에 사는 겁니다. 네, 이세돌 선수 좀 쉽게 처리를 하네요. 이제 이 싸움은 이게 계산이 이제 나와 끊었을 때 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이세돌 구단 역시 이제 그 다음에 밀어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건너가는 형태가 나왔다면은 포인트를 올렸어요. 상변에서는 흑도 괜찮은 진행인 네. 거죠. 그럼 좌변 쪽에 이제 뭔가 백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 사전 공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궁도는 넓어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 돌들입니다. 네, 또 특히 이세돌 구단의 이제 상대방의 이제 약점, 급소 자리를 찾아내는 능력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쪽 부분에서 무언가를 지금 찾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이런 참고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이 수법은 좀 아쉽게 안 돼요. 여기서 끼우는 수법이 있어서 이제 그냥 메우는 것은 네 수 대 세 수로 흑이 수족인데 이런 형태는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희생타로 네 늘고 는다면 네 백이 오히려 잡히죠. 모자르네요. 네. 이 정도 수익기는 이제 위정 선수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그래도 봤어요. 네, 추중 갑니다. 네, 일단 그 자리가 이제 급소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참고도가 이제 이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진행은 이제 잡히지는 않겠네요. 다행히 흑 입장에서는 이쪽의 선수라서 네,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이 이제 찝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젖히는 것이 좀 어렵긴 해요. 이 형태가 다른 이유는 네, 이제 아까처럼 이쪽을 집을 냈을 때 여기가 이제 단수가 바로 몰릴 수가 있다는 점이 좀 다르죠. 이게 집 모양이 아니라 이어야 네. 하는 자리가 네. 되네요. 대신에 이제 흑도 이제 이쪽 약점을 또 반격하는 그런 수법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복잡해지겠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이제 무언가를 보고 착점을 한 것 같은데요. 네, 흑의 응수는 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일단 붙이는 수죠. 네, 여기서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보통의 급소는 이제 제차 이곳을 쓰는 건데 네, 뭐 이 교환을 먼저 해둘 수도 있고요. 막상 잘 잡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수를 보고 둘 걸까요?
일단 좌변의 흙 모양은 이 처음에 예상했던 모양과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네. 이제 좌변에서 만약 아무런 수단이 없다면 백도 이쪽 상변을 빼앗긴 것이 아주 뼈아프거든요. 그럼 실리로 다시 흙이 앞서가는 겁니다. 네, 여기를 다시 한번 본다면 여기 붙였을 때 이제 느는 수법도 있습니다. 아까와 달리 이제 일로 드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잡혔고요. 네, 이쪽 단수를 이제 맞는 형태죠. 그리고 이제 아까는 여기를 꽉 막아서 여기 칠 때 아 근데 이게 칠 필요도 없네요. 그냥 이어. 네, 받아줘도 여기 둬도 이제 먹여치면은 잡히는 형태입니다. 이 그림으로 가면 흙이 위험합니다. 네, 이게 사활이라면은 뭐 둘째가라면 이제 서러울 정도로 네. 이세대 고전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가죠. 네. 만만치 않은데요. 흙도 보니까 한눈에 사는 수를 찾기가 딱 이거면 산다 그런 수가 지금 잘 안 보이긴 합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상변 손해를 감수한 이해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늦추는 순간 이거는 뭐 거의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둬서 잡으러 가면은 살 수가 없고 흙의 수법도 어떻게 보면 좀 강제되어 있거든요. 이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제 이거 찔렀을 때 좀 이렇게 비껴받는 것이 가능하느냐 첫 번째 그걸 봐야 되고요. 네.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의 교환이 된다면 아까 다르게 이 형태는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 잡으러 가려면 이제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하고 네, 꽉 막을 수가 있죠. 이제 이 돌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 나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흙의 수법은 다 강제되어 있어요. 네. 일단 백도 먼저 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기도 하고요. 된다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찌르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삶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궁도를 늘리자 그럴 수도 있나요? 어떻게요? 이어서 아 이쪽으로요. 네. 이 수는 근데 젖혔을 때 네 아니 뭐 찝어도 되네요. 이게 차단이 안 되거든요. 끊겨서 거기 잡힙니다. 네. 네 물론 이게 뭐 다 떼주고 살 수는 있는데 이건 뭐 피해가 너무 막심하죠. 이렇게 사는 것은 괴롭습니다. 자, 백도 먼저 입구자로 가는 것이 수순일 것 같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 사활의 귀신이라고 불리는 이세돌 구단의 선택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사활 문제가 등장을 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가 다 들으면은 그러니까 이어야 한다면 아예 여기 다 먹여쳐버리고요. 네, 잡혔어요. 꼬부린다면 네, 이렇게 또 이쪽으로 파워한다면 잡힌 형태죠. 근데
아까 형태 중에서 조금 변수가 돕을 때 이제 일로 치는 것이 좀 변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어서 이 석점은 자동으로 잡혀있는 형태고 찔러서 파워했을 때 이 모형태가 살 수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사월이 아주 묘해서 네, 또 이렇게 두는 것은 먹여쳐서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해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따내고 따낼 때 네, 이도 두 점도 없습니다. 단수 쳤을 때 패 맞네요. 네, 이렇게 때려내서요, 다시. 뒤로 치는 것은 이어서 오히려 잡힙니다. 네, 패로 버텨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흑도 다른 수익기가 있긴 합니다. 아까 전에서 이렇게 단수 치고 입고 나서 이제 여긴 둬야 되거든요. 이 저 치는 수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못 사는 형태네요. 이렇게 둬서 살아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를 딱 꼬부려 들어갔을 때 급소를 맞아버리는 순간 역시 팹니다. 묘하게 다 패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승부처라서 이제 장고가 길어지고 있고 있는 거 아거든요. 이 사활을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네, 여기서 뭐 한 수 삐끗한다면 네.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보면요. 여기까지 들었잖아요. 13, 14, 20집 이상. 18, 12, 14집, 34, 40집. 여기 집을 나고 사면 다섯집 나잖아요. 45집인데 네, 이거 잘 봐줘야 20집이에요. 25, 여기 집 아니죠? 집이 없습니다, 백이. 그만큼 지금 엄청난 실리 손실을 감수하고 이쪽 공격을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과가 없다면 바로 집 부족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입구자밖에 안 보입니다, 제 눈에도. 흑의 웅수도 이 수밖에는 안 보여요. 이 다음에 사활 수순이 상당히 이제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꼽으려도 이제 여기를 두고 마찬가지로 찔러 들어왔을 때 이쪽 선수 교환을 하고 치받는다면 여기를 온전히 한 집으로 지킬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쪽 수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제 먹여치고 나서 네, 집이 안 나죠. 네, 두 집이 안 납니다. 이거는 중앙 탈출을 시도해야 되는데 거의 거미줄처럼 막힌 형태라서 쉽진 않을 겁니다. 또 젖혀가는 수가 일단인가요? 네, 보통으로 보여지는데 네. 근데 이게 이게 잘 안 잡히겠네요. 어지간하면은 그 패가 나도 또 여기 또 오면서 근데 이런 데가 또 기분이 나쁘긴 해요.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여기 찝는 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탈출과 끊는 수로 맞보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늘어둬야 되는데 이제는 이쪽이 아닌 이쪽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러 올 때 이제 끊는 좀 반격을 노리면서 패싸움을 진행한다면 백 쪽에서도 만만치가 않네요.
지금 모든 시간을 지금 이 장면에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시간을 아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승부처예요. 지금 여기서 정리가 이제 누가 잘 되느냐가 이 국면에 남은 변수는 별로 없거든요. 바로 승부로 지켜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활을 보고 있을까요? 네, 뭐 극단적으로 이제 아예 여기까지 다 먹여쳐버리고 들어가는 이런 완전 올인도 있긴 합니다. 아까 다른 것은 이제 이 돌이 오히려 흙이 쓸모없는 자리, 오히려 좋지 않은 자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이 돌이 없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 네. 네. 지금 반대로 그런 활용들이 다 되더라도 자기 집을 메꾸고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집을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대신에 역시 이런 데 끼우는 좀 들여다보는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좀 맛을 노리자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봉쇄는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근데 과연 이제 패를 하면서 이런 패감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것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나오고자 하는 흙의 수들이 다 패감으로 듣겠네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패가 난다면 패감은 흙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네. 그래서 좀 뭔가 꽃놀이 패성에 가깝긴 한데 자체 패감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백도 열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뜻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변의 흙이 넘어가게 된 곳은 대략 몇 집 정도가 백이 지워졌다고 봐야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데 그랬나요? 얼핏 봐도 한 25집 정도 같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만 보면은 백집이 한 15집 정도 없어지고 네. 흙집이 5집 정도 늘었는데 이제 백이 또 열버졌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한다면 25집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것을 내어주고 이제 선택한 좌변이었는데 사활을 추궁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흙이 좀 재미가 없어질 수 백이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거의 뭐 초읽기에 몰릴 시간이거든요. 대국 시작한 지 2시간이 이제 가까이 되고 있는데 한 선수는 이미 몰렸을 가능성이 높고 네. 아마 이세도 선수 쪽에서 시간 여유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 남은 시간을 모두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두 선수가 이 사활을 놓고서 참 신중해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참고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냥 잡는 수는 이제 없었고요. 이제 패인데 패도 이제 백도 열버지는 패라서 어떤 패를 하느냐가 네,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썩 마음에 드는 진행이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집어가는 것은 이제 늘고 이거는 뭐 이렇게만 둬도 살았네요. 네, 뭐 이렇게 찔러두고 나서 이제 둬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이쪽 붙이는 수가. 아. 근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치봐도 되네요. 이렇게 붙이는 게 먼저 이렇게 치받고 나서 바꿔치기 형태를 그릴 수도 있었거든요. 이쪽 잡아가면서요. 근데 흙은 지금 형태라면은 먼저 치받나요? 네, 그냥 치받아도 이렇게 잡으러 오긴 힘듭니다. 네, 빠져나가죠. 단순 공격은 지금 통하지 않아요. 아, 중앙 쪽 백돌들도 넓어서 쉽게 착수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네. 제 눈에는 저 치는 수밖에 안 보이는데 당장 결연 못하네요. 네, 손을 옮기네요. 네, 이제 그만큼 이 패가 현재 상황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패감도 잘 안 보이고요. 하지만 계속 실전을 두어가도 그 위력은 남아있게 되잖아요. 네, 계속 노리고는 있을 거예요. 노리고는 있을 텐데 이제 흙도 상황 봐서 한 수 더 투자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뭐 이 자리를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흐름이 좀 묘해졌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둑이 된다면 이건 위정치 선수의 패였습니다. 일단 상변에서는 손해를 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중앙만 두터워진다면 네, 뭐 꽃놀이 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감이 많거나 혹은 이쪽이 두터워서 패를 지더라도 피해가 거의 없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결행을 바로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한옥 거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또 여기를 제외한 채 마흔집이 확정가로 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백이 좀 이런 교환들을 하면서 약간 더 불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20집 정도 봐주면은 네, 될 것 같고요. 24집, 25. 여기는 집으로 보기엔 아직 힘들어요. 여기 뭐 한두 집. 그러니까 집만 보면은 반면 10집 이상의 차이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이는 좀 벌어졌네요. 네. 그렇다고 이런 데 건너붙여서 극단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느냐? 어떤가요? 그것도 자신 없거든요. 전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네, 좀 과격했죠. 네, 아마 이세돌 구단도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좋은 싸움인지를 판단을 지금 아직 못 내린 것 같고 이런 싸움을 이제 전제를 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이 이 사활의 좀 선수다라는 계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생을 만들어 놓고 양곤마를 보는 그런 계산도 있어야 됩니다. 좀 완벽한 계산이 좀 끝나야 결행할 수 있겠네요. 네. 그만큼 엄청난 이제 강수라서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유정치 선수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자신의 패스로 좀 이끈 느낌이 있어요. 이 상변의 이 날카로운 이 치중수 한 방으로 이제 물론 이 수는 약간 도발성에 가까운 수인 줄 알았는데 이 손 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흑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이 수도 바로 나와 끊는 싸움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못 집어요? 집었다는 것은 아예 여기까지 해버리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이제 흑도 한 점을 내어주고 살 수는 있거든요. 뭐 좀 두텁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가요? 일단 패맛은 사라졌습니다. 중앙을 두다가 또다시 좌변으로 손이 갔습니다. 아니면 이 한 점만 잡아도 형세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전체를 잡아가는 건 힘들거든요.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치받아서 삽니다. 뭐 어떤 묘수가 있습니까? 끝에 있는 애 안 보이거든요. 이런 수. 이런 수는 잘 안 되죠. 역시 예상할 수 없는 선택들을 네. 해가고 있는 이세돌 구단입니다. 한 점만 잡겠다는 생각이네요, 역시. 좀 아깝긴 아까운데요. 그래도 패맛이 있었는데 네. 그 패를 결행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한 점은 그래도 안, 한 점을 또 안 줍니까? 이게 또, 이게 뭐죠? 뭐죠 이게? 아니 이게 잡히는 거 아닌가? 아유 이렇게 해서 서로 타협을 해야죠. 유정 선수 지금 이어도 돼요? 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바둑이 괜찮은데 이렇게 한 점 주더라도. 집으로 지금 앞서 있는 형세인데 아니 갑자기 사활 승부로 본인이 승부수를 던지고 있어요. 네,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항상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단수는 항상 이렇게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로는 이게 따내는 것은 치표 잡히니까. 이쪽에 맛을 노려야 되는데 아니, 수상절이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이 선택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갑자기 그 멀쩡한 말을 중앙이랑 엮이지도 않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엮여도 버리면 돼요. 이쪽 잡는 게 훨씬 큽니다. 만약에 뭐 이런 수가 좋은 묘수가 돼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기 주고 그냥 이거 잡으면 훨씬 이득 본 겁니다. 일단 뭐 그렇게 가긴 가는데 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분명히 이제 초읽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는 수를 좀 예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이렇게 뒀더라면 이제 한 점만 주고 이제 사는 거였거든요. 다 왔쯤 내고. 근데 지금은 네 사는 길이 그게 더 깔끔한 수가 또 있네요. 늘면은 지금 이 자리에 흙이 두 개 네. 수가 있나요? 이거 완전 깔끔한 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강제하고 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나가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쳐서 너무 허망하게 잡혔어요 지금 여기.
이거 좀 이해하긴 어렵네요. 뭔가 이게 지금 여기까지 장면에서는 정말 유정진 선수를 칭찬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다섯 수 만에 딱 한 수 잘못 뜨니까 다 죽었어요. 잡힌 거죠. 예, 지금 뭐 빠질 데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단수 친다면은 갈 데가 없어요. 뭐 이채 선수 스타일이라면 이런 데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장모 씌워서 더 크게 잡자. 네, 워낙 이제 지독한 또 스타일이라서 그 수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예 그냥 박살 내는. 네, 여기서 끝을 보겠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잡아도 끝인데,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완벽한 바둑, 완벽한 기보를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네. 그런 본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둬도 이겼지만 이제 안전한 길이 아니라 더 완벽한 수, 그런 수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 바둑 좀 허무하게 끝났어요. 이게 정말 초읽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네. 보여주는 한 판인 것 같아요. 일본 초읽기인데 일본 초읽기는 지금 있는 초읽기 중에 가장 긴 초읽기거든요. 근데 문제가 일본 초읽기 1회예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전하게 두네요. 네. 이게 뭐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좌변이 다 잡았어요. 네,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상변이 뭐 25집 가량 흙이 했다고 해도 좌변 지금 흙돌만 몇 개인가요? 이게 여기 25집 했는데 네. 이제 흙이 이제 받은 거에 비해서 흙집이 한 15집 이상, 뭐 100집은 10, 20. 거의 뭐 35집, 40집, 네, 한 두 배 정도는 했습니다. 흙이 25집 했다면 100은 50 정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해볼 데가 없는 바둑이라서 이 쌍방간에 해볼 데가 없는 바둑이거든요. 이 좌변 접전이 이제 정리가 되는 순간 네. 다른 데 해볼 데가 없어요. 다 어느 정도 틀이 짜여진 상태라서요. 그렇죠. 그나마 우변 쪽 어떨까요? 네, 그 우변을 뭐 막아서 이거 뭐 다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자체 끼우는 수도 있고 감량하게 뭐 늘고 나서 그냥 뭐 이 정도만 두더라도 이거는 뭐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얌전하게 안 살고 거기서 그쪽 이었을까요? 뭔가 착오가 있었다는 거에는 분명한 것 같네요. 네, 뭐 사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쉬운 거였거든요. 어려운 사활이 아니었는데 좀 의외의 착각이 나왔습니다. 또 3인 단체전이라서 그것을 또 의식한다면 또 좀 더 수순을 가져갈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좀 의미가 없는 수순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죠. 좌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저 상상도 못하는
저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 길로 그림으로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뭐 일단 는 것은 백의 안형을 이제 빼앗으면서 어떻게 놓고 따내기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백은 뭐 이렇게 붙이면 뭐 탈출이 이제 간단하고요. 이 뭐 손빼도 백이 잡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 수상전에서. 네, 이스도구단 어떤 결정타를 날릴지 봐야겠습니다. 그런 결정타 날리네요. 던져라 이거죠, 지금 이거는. 중앙 쪽을 뒀어도 됐을 텐데요. 네. 이게 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쪽을 둬도 탈출하는 게 이게 혹시라도 뭐 이제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이제 뭐 탈출인데 여기가 또 살짝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예 그냥 수상전으로 잡아버리네요. 자리도 이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네. 끊는 게 가능하긴 할까요? 이렇게 던지고 끊는다면 네, 이거 축관계인데요. 이렇게 늘고 이었을 때 축이라면 근데 이 백돌 때문에 지금 축이 안 되잖아요. 아, 백 두 점이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건너가는 수법. 건너가 여기 막아간다면? 근데 여기는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촉촉수네요. 네, 막아서. 이 넉점이 잡힙니다. 끊어도 수는 나지 않네요. 네, 아마 이제 유정치 선수가 던질 곳을 찾는 수순을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1장간의 대결이 있는데 약간 내용은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정치 선수가 진짜 잘 든 바둑이 었는데 간단한 사활 착각 한 번으로 좀 허무하게 지금 끝이 났어요. 네, 아직 대국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만큼 차이가 벌어졌다는 뜻이고요. 네. 찾나요? 또 애매하게 찾네. 글 넣고 나서 또 이거 던질 걸 찾는 것도 아니고 뭐 계속 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건 뭐 한 점을 잡아서 응수해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뭐 굳이 안 잡아도 됩니다. 지금 뭐 이쪽으로 있거나 뭐 호치거나 이쪽에도 감명할 것 같아요. 그 뭐 이로 치는 거는 뭐 나갔을 때 이 석점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굳이 뭐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수도 좋은 수네요.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두겠다. 네, 그런 생각이죠. 네, 저쳐도 잡으면 이제 그만입니다. 네. 크게 유일한 버팀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수치고 네, 이을 때 끊고 나서 네, 뭐 저쳐간다든지 한 점을 잡는다면 이제 돌려치기를 결행하면서 네. 이쪽 크게 잡는 것을 좀 노리는 거죠. 이어도 네, 이렇게 이어서요. 이런 수단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우상기도 덩치가 상당해집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좀 수순이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사실 뭐 이렇게 호구 쳤으면 뭐 감명했는데. 네. 약간의 이제 빌미를 좀 제공하는 느낌도 있어요. 지금 뭐 상황은 이제 안 좋아졌는데 위정치 선수가 그래도 좀 버티는 수법을 계속해서 네.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위정치 선수가 일본을 대표해서 일작으로 출전해서 네. 최선을 정말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또 일찍 패한다면은 팀의 사기에도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백의 그 작은 빈틈을 계속 비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활 착각을 하기 전에 위정치 선수의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네,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였고 안정적인 바둑으로 잘 이끌어 나갔었는데 그 한 번의 착각이 좀 아쉽네요. 네, 지금부터는 위정치의 흔들기를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라섰습니다. 굴러드는 수가 있나요? 이건 버리겠다는 뜻인가요? 네. 석점을 주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중앙을 막나요? 그렇죠. 이제 괜히 복잡한 걸로 가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잡을 때 깔끔하게 막히네요. 깔끔하게 그냥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데 건너가더라도 국면은 좀 단조로워졌습니다. 네. 그것도 눈치챈 위정치 일단 또 반발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로 이어서 처리가 가능해요. 넘어갈 수 있네요. 네,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아까처럼 뭐 이쪽을 끊기고 뭐 흑에게 이쪽을 내어주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굳이 중앙을 막고 싶으면 이제 붙여서 막을 수 있는데. 아까와 다르게 조금 이제 빈약하죠. 세력이 좀 약점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약점이 좀 신경 쓰이는 완벽한 철벽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이 세돌 구단은 쉽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위정치 7단은 계속 좀 흔들어 가려고 수를 찾아내고 있네요. 네,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불리한 상황에서 계속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네, 위정치 7단 계속해서 판을 흔들어 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세돌 구단이 끝까지 잘 막아낼 수 있을지 한중일 대만 단체 바둑 대항전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